밤 호두책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동물올림픽 둘이 맞서 싸워요 여기는 유도 경기장이에요. 유도는 상대방을 조르거나 눌러서 또는 넘어뜨려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예요. 하마 선수가 얼룩말 선수를 업어치게 하고 있어요. 으라차차차! 흑! 안 돼! 그런데 방송국에서 촬영을 나왔네요.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있는 방송국 직원들을 찾아보세요. 난 방송국 기자. 카메라로 경기를 촬영하는 거야. 가까이서 찍으니 생동감 넘치네. 이 장면 잘 찍어야 해. 사자 선수와 쥐 선수들이 펜싱 경기를 하고 있어요. 펜싱은 칼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예요. 철망으로 된 마스크에 두꺼운 옷도 입어야 하지요. 사자 선수는 아주 여유로워 보여요. 칼로 이 사이를 쑤시고 있네요. 생쥐들의 칼이 아프지도 않나 봐요. 다들 덤벼보라고. 공격을 받아라. 빈틈 공격. 너무 여유 부리는데. 태권도는 우리나라 전통 무술을 바탕으로 한 운동 경기예요. 몸의 여러 부분으로 차기, 지르기, 막기 등의 기술을 써서 겨루지요. 발을 쭉 뻗어서 힘껏! 아야, 맞았다! 파란색 선수가 발차기에 성공했어요. 그러면 현재 점수는 몇 대 몇일까요? 여기는 레슬링 경기장이에요. 표범 선수가 땀을 뻘뻘 흘리는데 악어 선수는 납작 엎드려 있어요. 레슬링은 양 어깨가 땅에 닿으면 지는 경기예요. 악어 선수가 과연 뒤집어질까요? 들리질 않는군. 잘 버텨야 해! 권투는 글러브를 끼고 상대방의 몸을 쳐서 승부를 겨루어요. 줄을 친 네모난 공간에서 경기하지요. 선수가 넘어지면 심판은 숫자를 10까지 세어요. 10까지 세웠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지고 말아요. 캥거루 선수의 강펀치에 넘어진 흰곰 선수는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? 하나, 둘! 내 주먹은 이길 수 없을걸. 어휴, 주먹 센걸.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, 빨간 사자. 동물올림픽 둘이 맞서 싸워요. 여기는 유도 경기장이에요. 유도는 상대방을 조르거나 눌러서 또는 넘어뜨려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예요. 하마 선수가 얼룩말 선수를 업어치게 하고 있어요. 으라차차차! 흑! 안 돼! 그런데 방송국에서 촬영을 나왔네요.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있는 방송국 직원들을 찾아보세요. 난 방송국 기자. 카메라로 경기를 촬영하는 거야. 가까이서 찍으니 생동감 넘치네. 이 장면 잘 찍어야 해.
사자 선수와 쥐 선수들이 펜싱 경기를 하고 있어요. 펜싱은 칼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예요. 철망으로 된 마스크에 두꺼운 옷도 입어야 하지요. 사자 선수는 아주 여유로워 보여요. 칼로 이 사이를 쑤시고 있네요. 생쥐들의 칼이 아프지도 않나 봐요. 다들 덤벼보라고. 공격을 받아라. 빈틈 공격. 너무 여유 부리는데. 태권도는 우리나라 전통 무술을 바탕으로 한 운동 경기예요. 몸의 여러 부분으로 차기, 지르기, 막기 등의 기술을 써서 겨루지요. 발을 쭉 뻗어서 힘껏! 아야, 맞았다! 파란색 선수가 발차기에 성공했어요. 그러면 현재 점수는 몇 대 몇일까요? 여기는 레슬링 경기장이에요. 표범 선수가 땀을 뻘뻘 흘리는데 악어 선수는 납작 엎드려 있어요. 레슬링은 양 어깨가 땅에 닿으면 지는 경기예요. 악어 선수가 과연 뒤집어질까요? 들리질 않는군. 잘 버텨야 해! 권투는 글러브를 끼고 상대방의 몸을 쳐서 승부를 겨루어요. 줄을 친 네모난 공간에서 경기하지요. 선수가 넘어지면 심판은 숫자를 10까지 세어요. 10까지 세었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지고 말아요. 캥거루 선수의 강펀치에 넘어진 흰곰 선수는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? 하나, 둘, 셋! 내 주먹은 이길 수 없을걸. 어휴, 주먹 센걸?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, 빨간 사자. 동물올림픽, 둘이 맞서 싸워요. 여기는 유도 경기장이에요. 유도는 상대방을 조르거나 눌러서 또는 넘어뜨려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예요. 하마 선수가 얼룩말 선수를 업어치게 하고 있어요. 으라차차차! 흑! 안 돼! 그런데 방송국에서 촬영을 나왔네요.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있는 방송국 직원들을 찾아보세요. 난 방송국 기자. 카메라로 경기를 촬영하는 거야. 가까이서 찍으니 생동감 넘치네. 이 장면 잘 찍어야 해. 사자 선수와 쥐 선수들이 펜싱 경기를 하고 있어요. 펜싱은 칼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예요. 철망으로 된 마스크에 두꺼운 옷도 입어야 하지요. 사자 선수는 아주 여유로워 보여요. 칼로 이 사이를 쑤시고 있네요. 생쥐들의 칼이 아프지도 않나 봐요. 다들 덤벼보라고. 공격을 받아라. 빈틈 공격. 너무 여유 부리는데. 태권도는 우리나라 전통 무술을 바탕으로 한 운동 경기예요. 몸의 여러 부분으로 차기, 지르기, 막기 등의 기술을 써서 겨루지요. 발을 쭉 뻗어서 힘껏! 아야, 맞았다! 파란색 선수가 발차기에 성공했어요. 그러면 현재 점수는 몇 대 몇일까요? 여기는 레슬링 경기장이에요. 표범 선수가 땀을 뻘뻘 흘리는데 악어 선수는
납작 엎드려 있어요. 레슬링은 양 어깨가 땅에 닿으면 지는 경기예요. 악어 선수가 과연 뒤집어질까요? 들리질 않는군. 잘 버텨야 해! 권투는 글러브를 끼고 상대방의 몸을 쳐서 승부를 겨루어요. 줄을 친 네모난 공간에서 경기하지요. 선수가 넘어지면 심판은 숫자를 10까지 세어요. 10까지 세었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지고 말아요. 캥거루 선수의 강펀치에 넘어진 흰곰 선수는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? 하나, 둘, 셋! 내 주먹은 이길 수 없을걸. 어이구, 주먹 센걸? 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. 동물 올림픽 둘이 맞서 싸워요. 여기는 유도 경기장이에요. 유도는 상대방을 조르거나 눌러서 또는 넘어뜨려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예요. 하마 선수가 얼룩말 선수를 업어치게 하고 있어요. 으라차차차! 흑! 안 돼! 그런데 방송국에서 촬영을 나왔네요.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있는 방송국 직원들을 찾아보세요. 난 방송국 기자. 카메라로 경기를 촬영하는 거야. 가까이서 찍으니 생동감 넘치네. 이 장면 잘 찍어야 해. 사자 선수와 쥐 선수들이 펜싱 경기를 하고 있어요. 펜싱은 칼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예요. 철망으로 된 마스크에 두꺼운 옷도 입어야 하죠. 사자 선수는 아주 여유로워 보여요. 칼로 이 사이를 쑤시고 있네요. 생쥐들의 칼이 아프지도 않나 봐요. 다들 덤벼보라고. 공격을 받아라. 빈틈 공격. 너무 여유 부리는데. 태권도는 우리나라 전통 무술을 바탕으로 한 운동 경기예요. 몸의 여러 부분으로 차기, 지르기, 막기 등의 기술을 써서 겨루지요. 발을 쭉 뻗어서 힘껏! 아야, 맞았다! 파란색 선수가 발차기에 성공했어요. 그러면 현재 점수는 몇 대 몇일까요? 여기는 레슬링 경기장이에요. 표범 선수가 땀을 뻘뻘 흘리는데 악어 선수는 납작 엎드려 있어요. 레슬링은 양 어깨가 땅에 닿으면 지는 경기예요. 악어 선수가 과연 뒤집어질까요? 들리질 않는군. 잘 버텨야 해! 권투는 글러브를 끼고 상대방의 몸을 쳐서 승부를 겨루어요. 줄을 친 네모난 공간에서 경기하지요. 선수가 넘어지면 심판은 숫자를 10까지 세어요. 10까지 세었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지고 말아요. 캥거루 선수의 강펀치에 넘어진 흰곰 선수는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? 하나, 둘, 셋! 내 주먹은 이길 수 없을걸. 어이구, 주먹 센걸?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, 빨간 사자.
동물올림픽 둘이 맞서 싸워요. 여기는 유도 경기장이에요. 유도는 상대방을 조르거나 눌러서 또는 넘어뜨려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예요. 하마 선수가 얼룩말 선수를 업어치게 하고 있어요. 으라차차차! 흑! 안 돼! 그런데 방송국에서 촬영을 나왔네요.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있는 방송국 직원들을 찾아보세요. 난 방송국 기자. 카메라로 경기를 촬영하는 거야. 가까이서 찍으니 생동감 넘치네. 이 장면 잘 찍어야 해. 사자 선수와 쥐 선수들이 펜싱 경기를 하고 있어요. 펜싱은 칼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예요. 철망으로 된 마스크에 두꺼운 옷도 입어야 하죠. 사자 선수는 아주 여유로워 보여요. 칼로 이 사이를 쑤시고 있네요. 생쥐들의 칼이 아프지도 않나 봐요. 다들 덤벼보라고. 공격을 받아라. 빈틈 공격. 너무 여유 부리는데. 태권도는 우리나라 전통 무술을 바탕으로 한 운동 경기예요. 몸의 여러 부분으로 차기, 지르기, 막기 등의 기술을 써서 겨루지요. 발을 쭉 뻗어서 힘껏! 아야, 맞았다! 파란색 선수가 발차기에 성공했어요. 그러면 현재 점수는 몇 대 몇일까요? 여기는 레슬링 경기장이에요. 표범 선수가 땀을 뻘뻘 흘리는데 악어 선수는 납작 엎드려 있어요. 레슬링은 양 어깨가 땅에 닿으면 지는 경기예요. 악어 선수가 과연 뒤집어질까요? 들리질 않는군. 잘 버텨야 해! 권투는 글러브를 끼고 상대방의 몸을 쳐서 승부를 겨루어요. 줄을 친 네모난 공간에서 경기하지요. 선수가 넘어지면 심판은 숫자를 10까지 세어요. 10까지 세었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지고 말아요. 캥거루 선수의 강펀치에 넘어진 흰곰 선수는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? 하나, 둘, 셋! 내 주먹은 이길 수 없을걸. 어이구, 주먹 센걸? 아이들의 책, 빨간 사자.